예, 지난 30일 판문점에서 트럼프, 김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역사적인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북한 배가 우리 삼척항에 지도자도 모르게 모든 국방 경계가 무력화된 가운데 입항을 해서 주민의 신고로 우리 국민이 걱정하시는 안보가 크게 위협받고 구멍난 것이 보여졌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 야당은 국정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여당이나 여당은 지금 반응이 없습니다. 그리고 안 하겠다는 아직까지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역사적 그런 판문점에서의 회동이 삼국 회동이 있었다 한들 지금 안보는 크게 걱정스러운 상황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국민의 마음속에는 대단히 한편 역사적인 현장을 TV를 통해서 보면서 불안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이런 것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내년 선거와 또 미국의 국익의 입장에서 철저히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정은도 결국은 제재 완화와 북핵 보유, 핵 보유라는 두 가지를 가지고 하나도 양보 안 하고 그 방향으로 제재 완화를 끌어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문재인 대통령만은 도대체 안보는 작년 9.19 군사 남북군사 합의로 해서 안보는 구멍을 다 뚫어놓고서 북한이 언제든지 이번 삼척항에 북한 선박 입항으로 보듯이 그렇게 모든 분야의 철책선을 철거하고 해안 철책선을 비롯해서 BMZ의 우리 휴전선까지도 개방하겠다고 합니다. 이러한 그 문재인 대통령의 서두르고 또한 조급한 그런 마음 가운데 그런 단순한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는 단지 판문점 회동을 모습을 보여주고 종전선언에 가깝다. 이렇게 해서 서두르고 국민을 참 어떻게 보면 어디로 이 나라를 끌고 가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을 비교해 봤을 때 하여튼 트럼프 대통령은 중심을 나름대로 잡고 이 북핵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자기의 정치적 목적을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북핵을 이용해서 도대체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 대한민국의 안보와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경제발전을 일으키고자 하는 뜻인지 아니면 모든 것을 다 내주고도 북한과의 그런 동질화 또는 북한의 평화 통일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무조건 북한의 어떤 남한에 대한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선박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가 이용되고 침투돼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정말 비교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한미 공조와 국가 안보를 지키는 가운데 우리가 평화회담도 있고 남북미 3자회담도 있고 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북한 배의 9.19 남북군사합의는 북한 배 입항에서 보듯이 이것은 반드시 국정조사를 해서 다음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이것을 철저히 해나가지 않는 모든 정상회담과 모든 평화의 어떤 그런 추구해 나가는 모습들은 모두 다 불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정조사가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럼 문재인 케어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문재인 케어는 정말 이것도 역시 퍼주기만 생각을 합니다. 사실 환자들이 의료비를 절감하는 것은 당장 모습은 필요하고 좋지만 그렇지만 여기에 들어가는 보험료 인상과 또한 재정 고갈에 대해서 대책 없이 이것을 이뤄나간다는 것은 역시 내년 총선과 또한 자기 집권 시기에 성과 내기에만 급급하고 국민들이 알기 어려운 재정 고갈의 이런 문제는 다 뒷전으로 해서 결국 국가 재정을 좀먹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국민들이 다 환자들이 부담해야 되는 그런 비용을 현재 가시적으로 정부에서 그것을 다 해서 국민들의 의료비가 줄었다라는 그런 눈속임에 불과한 그런 내용으로 보입니다. 하여튼 국정조사가 삼척항의 북한 선박 입항에 대한 국정조사는 이것은 어떤 인연과 정당을 떠나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는 국민이라면 반드시
따져봐야 될 문제를 우리 자유한국당에서 끝까지 요구하고 싸워나갈 것을 각오를 하고 그렇게 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